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한 벌레를 잡아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긴 벌레냐면 딱정벌레처럼 생겼습니다. 딱정벌레처럼 생겼는데 뒤집히면 톡톡톡 이런 식으로 뛰게 되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에서 댓글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슈퍼님께서 단양에서 족대탐험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과 컨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제가 바로 단양으로 달려가서 족대로 탐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딱정벌레처럼 생긴 녀석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분을 채취하다가 그 안에 있던 녀석이었는데요. 살려주려고 바닥에다 놨었는데 갑자기 뒤집히면서 톡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딱정벌레 씨 아까 뒤집혔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있는데 오! 오, 신기하다. 딱정벌레씨.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딱정벌레가 되게 신기한 재능이 있네요. 오! 오! 야, 우리 딱정벌레 친구. 오, 되게 신기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톡톡톡 튀지? 오. 우리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딱정벌레 친구?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 벌레 친구 이름이 뭐지? 오! 야, 너무 신기합니다. 야, 이 딱정벌레 친구 이름은 뭘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 너 되게 잘한다, 너. 딱정벌레 친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조심히 가요. 오, 뒤집혔다. 어떻게? 와, 뭐야? 여기서 그냥 뒤집는데? 조심히 가. 안녕.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기한 딱정벌레로 관찰을 봤는데요. 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팔이 닿아서 닿지 않으면 이 녀석이 톡톡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뭐 풀 같은 거나 이런 게 닿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뒤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뭐 톡톡 튀는 거를 봤었는데 풀에서는 다리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네요. 오, 정말 신기했습니다. 혹시 딱정벌레 친구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도 네이버나 구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